근데 이제 큰 역할을 했던 이제 무학대사라든가 아니면 이 시기, 그러니까 세종 때까지, 그러니까 그한 조선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아주 최초기 그 시작 단계에서 이제 엄청난 불교 탄압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화 내지는 또는 이제 함어 득통이라고도 말, 그런 이제 호를 쓰기도 하시고요. 기화 스님께서 현정론, 바른 것을 드러낸다 해서 어떤 이런 억불숭유 정책, 그러니까 정책적인 뿐만 아니라 정도전으로 비롯되는 이제 많은 그 성리학자들, 관료들이, 그러니까 성리학으로 무장된 그 관리들이 엄청나게 이제 불교를 이론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마치 중국 불교에서 위진 남북조 시대 때그 많은 그런 그 중국인 관리 내지는 한인 선비, 그 사대부들이 불교를 처음에 공격하듯이, 아니 니네는 그 부모님이 주신 이 소중한 머리카락 다 어쨌어? 옷은 그게 뭐야? 뭐한그왜왜 세금 안 내고 그왜왜 결혼 안 해서 그 자식 낳지 않고 왜일안 하고 세금 안 내? 등등등.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로 그 조선시대 초기에도 그 정도전을 비롯한 그 성리학 그 관료들이 또 사대부 선비들이 불교를 이제 그런 논리들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그 함어득통 스님, 기화 스님께서 현정론을 비롯한 어떤 그 배불에 맞서서 불교를 지키는 다양한 주장들, 이론들을 이제 그 책으로 그러니까 저서로서 쓰셨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잘 알다시피 그 왕실에서 물론 그 세종 때까지 그 직접적인 어떤 불교를 억누르는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을 펴기는 했지만 어떤 그 왕실의 여인들 내지는 세조를 중심으로 해서는 왕실 중심의 불사가 이제 후원 그러니까 왕실이 후원하는 불사가 계속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언해불전이야. 한글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것을 시험 삼아 그 불전 그러니까 불교 경전을 언해 그 새로 만들어진 우리 말글로 풀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은 뭐 월인속보라든가 등등 해서 이런 언해 그러니까 언문으로 풀이한 불전 언해불전 그 외에도 뭐 이제 한문불전들도 이런 왕실이 후원이 돼서 굉장히 많이 간행이 됐고요. 이제 이것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정책적인 탄압, 불교 억제책 속에서 불교가 이제 살아남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시는 것이 국가 의례로서 이런 이제 불전이라든가 불사 후원뿐만 아니라 수륙제라든가 이제 드디어 다다음 주로 돌아왔죠. 연등회. 예, 이때도 불교, 국가에서, 그러니까 그 후원을 받아서 굉장히 국가 의례로서, 그러니까 탄압하는 것과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정치, 사회적으로 탄압하는 것과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불교가 유지되고 후원받는 것과는 약간 다른 그런 이중적인 그 양상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봉은사, 그 보호스님 나오셨습니다. 아까 고려 말에 조계종의 어떤 중흥조로서 태고 보호스님은 이제 가나선으로서는 처음으로 그 한국 불교에서 이제 깨치신 분이십니다 하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그 조선시대 초기에 불교가 굉장한 탄압을 받죠. 탄압을 받고 억제를 받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명종 때 선종 사찰은 그냥 봉은사가 본사야. 교종 사찰은 지금 남양주에 있죠? 봉선사가 본사야. 이렇게 그냥 이두 가지 본사 가지고 교종 선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어도 돼라든가 그러니까 종파가 다 통합이 된다던가 하는 이 시대에 보호스님께서 선종판사라는 그 승직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 승과에 붙어서 이것이 받아야 되는 관직인데 조선시대 초기에 불교 억제, 그러니까 불교 탄압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승과를 아예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물론 이제 스님으로서 스님입니다 하면 승려증인 도첩을 받고 또 승과를 보면 승과에 급제를 하면은 스님으로서 관직에 올라가서 어떤 중앙 무대에서 불교를 위해서 활동을 할 수가 있었는데 조선시대 초가 되면 고려에서 만들었던 승과가 없어지면서 스님들이 이제 중앙 어떤 불교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활약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재 자체가 이제 없어졌던 건데,
문정왕후가 대단한 불심을 가지고 저희한테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정말 그냥 너무로는 그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그 한국 불교의 명맥을 이어나가게 해준 그런 여성 불교인이죠. 그래서 문정왕후가 그 아들인 명종이 너무 나이가 어려서 8년간의 섭정을, 그러니까 대리청정을 하는 기간에 이제 여러 정책을 펴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그 불교를 이제 중흥을 하면서 명종 5년에는 그 당시 이제 최대 고승이었던 허응당 보호스님을 선종판사, 그러니까 여기 봉은사가 선종의 본사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선종의 본사가 되고요. 스님은 이제 선종의 최고 그 스님, 그러니까 교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진 스님 이런 식으로 해서 선교 양종을 다시 이제 재건을,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뭐 승과도 없어지고 했던 것들을 다시 일으키세요. 그러니까 선교 양종도 명맥만, 이름만 유지되는 것을 재건을 하시고, 다음에 문정왕후 덕분에 다시 도첩제, 그리고 승과가 시행이 됩니다. 물론, 문정왕후 사후 바로 그 허응당 보호스님, 어디로 쫓겨나시죠? 예, 제주도 유배 가셔서 이제 거기서 돌아가시고. 그렇지만 이 문정왕후 때그 보호스님을 중용을 하면서 불교를 다시 그 부흥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그 고려 말, 그러니까 조선시대 초기에 끊어졌던 정책들이 다시 펼쳐지면서 중요한 거는 승과가 이제 그 시행이 됐고요. 이때 합격한 스님들이 중심이 돼서 조선시대 중기 후기 의 어떤 고승들의 그 면모가 이어질 수 있는데 대표적인 분들이 바로 서산대사 그리고 삼형당 유정스님, 예, 임진왜란 겪으면서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승병을 일으켜서 의병 활동을 이렇게 하시는 스님들 내지는 그 17, 18, 19세기로 이어지는 어떤 법맥, 한국 불교의 법맥이 이 서산대사, 삼형대사 이후로 쭉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문정왕후가 문종 때 다시 승과를 부활을 시키면서 이제 훌륭한 인재들이 나와서 활동을 할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었다면 저희는 지금 여기 없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뭐 제가 불자로 수행하셨을 수도 있지만, 예, 스님들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뭐 제일 필요 없는 게 역사에서 가정이라고 하지만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왜냐하면 당시에 정말 고종 때까지만 하더라도 스님들은 사대문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분 자체가 천민으로 뚝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과정을 이제 조선시대 후기에는 겪다가 저희가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그 봉사에서 요청하시더라고요. 현대 불교에 포커스 맞춰주세요. 그래서 조선시대 불교는 뭐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조선시대 초기에 그 불교 탄압, 그러니까 그건 정치사회적인 이유였지만 어떤 사회 또는 종교적으로는 왕실을 중심으로 불교가 후원을 충분히 받아서 명맥이 유지될 수 있었고, 다행히 명종 때 문정왕후가 섭정할 당시에 승과라는 것을 부활을 시키고 어떤 불교를 재건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을 펴서 그나마 조선시대 이제 후기까지 이것이 이제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업불 그 정책적으로 초기에 그렇게 탄압받던 것들이 사회 문화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긴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님들과 관련된 굉장히 저속한 속담이라든가 아니면 스님들을 비하하는 대표적인 예능이 있죠. 뭐그 탈춤 그 여러 그 가면 탈춤극의 마당에 보면은 어떤 이렇게 그 먹중 막 이렇게 해갖고 스님들의 그 비하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조선시대 후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그 불교를 상징하는 스님들이 이렇게 좀 희화화되는 뭐 문화에서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고 뭐 많은 속담들 불교를 비하한다든가 특히 이제 스님들을 그 낮춰서 하는 여러 그리고 또 스님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설들 보면 참 읽는 입장에서는 재미는 있지만 아, 이것이 상당히 이렇게 불교가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야기이긴 하지만 속담이나 전설이긴 하지만, 아, 당시에 상당히 불교가 이 정도로 그
사회적인 이미지가 추락을 이제 드디어 했구나라는 것이 특히 조선시대 후기를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하고 2019년까지 이제 갈 건가를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후기의 이제 개화기라고 표현되는 이제 구한말, 지금을 치면은 거의 한 이제는 뭐 150년, 뭐 거의 200년까지 나고 한 150년 전쯤 생각하시면 이제 고조 할머니 때에서 조금 더간 시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조선 후기에 개방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일본하고의 차이가 이때 한그 개항에 한 10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어떤 근대화 과정에서 굉장히 현대화 과정에서 이제 그 10년 차이에 그 많은 차이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한국보다 약한 10년 정도 먼저 개화를, 그러니까 근대화, 서구화를 시작한 그 일본에서 이제 여러 방면에, 뭐 불교계로만 영향을 미친 건 아니죠. 구한말에 뭐 제국주의 시대 때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뭐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청나라까지 해서 다 이제 그 한반도가 어떤 이제 중간, 차라리 태국 같았으면은 이제 서로 누가 먹을 것인가, 이렇게 중립지대로 남겨두자 해서 식민지가 안 됐을 수도 있을 텐데, 한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누가 차지할 것인가, 누구 식민지가 될 것인가가 굉장히 정말 150년 전에 첨예한 문제였었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이었다면, 다만 우리보다 한 10여 년 정도 근대화, 서구화가 좀 빨리 진행된 일본에서는 불교계도 굉장히 그 10년 상간에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구한말, 이 개화기 때, 이제 일본 어떤 제국주의가 아직 이제 식민지 되기 직전에 그 일본 제국주의의 여러 가지 사조들이 들어오는데, 불교계, 특히 일본 불교의 조동종이 아니, 죄송합니다. 정토진종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그 한국 전도, 한국 포교에 나섭니다. 그러니까 정토 진종은 쉽게 말하면 정토종의 일본 한 파예요. 정토종은 나무아미타불 해서 그 아미타부처님 계시는 서방 극락세계로 가자 하는 그런 이제 종파라고 중국 불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한국 일본으로 건너왔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중세 시대에 그 이제 정토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란이라는 스님, 그러니까 한자로 쓰면 칠란인데요. 이 스님이 그 정토종에서 떨어져 나와서 정토 진종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제 그 다른 차이는 뭐 여러 수행면에서는 뭐 말씀드리기보다는 계율면에서 큰 변화를 일으켜요. 바로 대처 육식이 가능한 그 불교 종파로 변화를 한 것이 그 일본의 정토 진종이에요.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인구의 80%가 만약 불교라면 그 중에 불자의 80%는 정토 진종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수로 따지면 불교 종교인에서 일본 종교 현황할 때 숫자로 따지면 정말로 정토 진종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 최대 종파의 그 계율적인 면에서의 특징이 바로 스님들이 그 결혼할 수가 있다라는, 그래서 절을 자식에게 세습할 수 있다라는, 한국 태구종하고 비슷하죠? 네,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정토 진종이 생각해 보면요, 그 한국 기독교의 전도 스타일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포교 전도에 그 미셔너리에 굉장히 거의 목숨을 걸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일본 불교가 진출할 때 물론 선종의 역할도 컸지만 이전 정토 진종의 그러니까 포교사들의 역할도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으로만 간게 아니라요, 정토 진종에서 한국으로도 굉장히 많이 초기에 진출을 합니다. 혹시 그 전주 밑에 그 동국사 혹시 아세요? 일본식 사찰, 네, 그 정토 진종에서 그 이제 나와서 지은 사찰로 지금 유일하게 남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정토 진종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일본 개화기 시절에 정토 진종뿐만 아니라 일본의 많은 종파들이 스님들을 유럽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요. 불교를 배우고 갖고 온게 아니라 그 근대 학문으로 무장을 시켜서 스님들이 돌아와서 활동을 한게 우리보다 한 10년 정도 다만 빨랐을 뿐인데, 이제 그런 그 일본 불교가
구한말에 한국에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극을 준 거예요. 굉장한 자극을 그 이미 변화한 근대화가 된 일본 불교.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어떤 현대화된 불교의 모습으로 탈바꿈한 불교로서 그 한반도 조선시대 후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한국 불교에서 굉장히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동인 스님. 굉장히 큰 오명을 갖고 계시죠. 한국인 최초의 창씨개명자에서 그걸로 이제 그 뭐 친일 인명사전 이런 데 나오긴 하지만 창씨개명 이외에 친일 행적이 사실 보이지는 않으세요. 근데 이동인 스님이라든가 탕몽성 이런 스님들께서 그 당시의 개화파 그 김옥균을 비롯한 그런 갑오신변을 일으킨 개화파들하고 교류를 하는데 이걸 어디서 하시냐면 지금 신촌의 봉원사에서 모임을 갖고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 결정적인 거는 1895년에 드디어 승려의 그 도성 출입 금지가 해제가 돼요.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은 스님들이 서울 구경을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징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 초기에 있었던 그 억불 송유 정책에서 억불 부분이 드디어 이제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는 이제 없어지기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어떤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나 고려시대만 보더라도 그 불교가 산중불교라고 말하기 한국불교가 산중에서 활동했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남아있는 자료들로 봤을 때는 뭐 지금 시내에 있는 교회 숫자 많다고 이제 저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못지않게 당시 수도인 그 통일신라 같은 경우는 경주 또 고려 같은 경우는 송도 지금의 개성 이런 데 있는 사찰 숫자를 따지면 굉장히 그 뭐 산중뿐만이 아니라 그런 도읍을 중심으로 이제 그 불교가 왕성한 활동을 했는데 어쨌든 뭐 왕성한 활동이고 뭐고 간에 아예 들어오지를 시내 들어오지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그 저희가 어떤 이미지로 알고 있는 한국 불교는 산 속에서 라는 좀 그런 이미지들이 사실 조선시대에 이 승려의 도성 출입 금지 이 정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어쨌든 이것이 해제가 그러니까 고종 때 해제가 되면서 드디어는 이제 불교가 시내로 내려와서 좀 더 활동을 넓혀서 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시기, 그러니까 고종 얼마 전에 재밌는 드라마 했었잖아요. 그 작년에 미스터 선샤인 나왔을 때 이제 그때 배경으로 이제 쭉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근대를 향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는 뭐 불교계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한국 전체가 이제 가진 과제였었고 불교계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내부적으로 노력한 부분이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린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개를 활발히 했습니다. 요즘은 개 많이 안 하시죠. 예, 그래서 사찰에서 예, 알고 계신 그 개 맞습니다. 그 개를 사찰을 중심으로 그 활발하게 하게 됩니다. 사찰에서 스님들이 그 갑자기 막 그 예? 뭐 그 금전적인 욕구가 막 솟구쳐서 하는 게 아니라요. 그 각 단위 사찰, 그러니까 작은 사찰들이 그 보존되고 그러니까 그 수리되고 유지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경제 활동을 바로 이 개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아니면은 불서를 간행하기 위해서라든가 그러니까 다양한 그 불교 보전 활동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은 스님들과 그 신도들을 중심으로 개가 형성이 됩니다. 갑개라는 게 있어요. 갑개. 뭘 것 같으세요? 갑장들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동갑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갑개가 있다던가 해서 그 이런 그 사찰개를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여건을 마련해서 그 불교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한다던가 내지는 신행 결사체가 이제 이 19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20세기 초반, 그러니까 그 식민지 시대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그 펼쳐진다. 혹시 건봉사 아세요? 네, 건봉사 같은 경우 만일 연불에 27년간 이 시기에 시작을 해서 27년간 만일 연불회가 건봉사 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건봉사 같은 경우 이제 끝을 낸 걸로 유명을 하고요. 지금 요즘도 만일 연불회 시작하신 사찰들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내부적인 노력으로 사찰계라든가 이제 신행 결사, 그러니까 공동체
그 공동체로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있었다면 또 하나는 이제 끊어진 그 그러니까 선주행의 그 맥락을 다시 이어가는 이제 노력들이 이어집니다. 대표적으로 경허 스님. 그래서 그 보조 진울 스님의 정해 쌍수를 다시 이어받아서 해인사에서 이제 정해 결사 시작을 하셨고, 통도사 범어사를 시작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큰 사찰들의 선언을 경허 스님께서 이제 복원을 하세요. 그러니까 스님이 저희가 안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안거 수행을 할수 있는 선언들을 다시, 그러니까 스님이 그 사찰에 가셔서 안거 수행을 하시면서 이것들을 복원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끊어져서, 그러니까 이 선생이라는 것이 그 고려시대 조선 초기와는 다르게 조선시대 말기에 오면은 이제 거의 그 사라지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름만 좀 유지되던 것들을 이제 실제로 하는 선수행으로서 스님께서 선방을 다시 만드시고 당시 직접 이렇게 수자들을 지도를 하시면서 이것을 이제 다시, 이 전만 해도라도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계를 해서 어떻게 이 무너져가는 그 사찰을 복원을, 절을 유지할까가 내지는 그 선수행은 좀 어려우니까 염불합시다 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었는데, 선수행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수행이 조금 끊어진 것들이 이제 그 경허 스님 때에 다시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현대 한국 불교까지 이어지는 어떤 그 선풍 가나선 수행을 다시 또 일으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분 백용성 스님, 예, 대각해 백용성 스님 또 마찬가지로 경허 스님처럼 정말로 그 유명한 사찰들 이외에도 정말 뭐 전국 각지에 선언을 다시 여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지금도 있죠? 의정부 망월사 결사를 시작을 하시고, 그래서 그 경허 스님 같은 경우는 경허집 한 권밖에 저술이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엮으면 이제 경허집이라고 하는 책만 남아 있는데, 용성 스님 혹시 뭘로 기억하시나요? 독립운동, 그게 독립선언문의 그 33인 중에 한 분, 만해 스님하고 한 분, 보통 이제 저희 교과서에는 거기까지만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투옥이 되셨잖아요. 네, 너무너무 충격을 받으신 부분, 스님이 이제 독립운동 하시다가 그 이제 감옥도 수차례 가셨는데, 감옥에서 굉장한 충격을 받으세요. 같이 투옥된 목사님이 있었는데, 한글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아, 우리가 이렇게 늦구나. 한탄만 하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한글 불전, 즉, 한글 그 경전 번역 사업을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물론 그 이후에는 1960년대 동국대학교하고 이제 종단하고 같이 해서 동국 역경원 중심으로 한글 대장경이나 지금 한국 불교 전서 번역 사업 등등을 하지만, 정말로 그 백용성 스님께서 한글 경전이, 아, 이게 이제 물론 조금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제 기독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옥중에서 한글 성경을 보고 이제 한글 불전 번역 사업을 이제 추록후, 그러니까 그 교도소에서 나와, 교도소란다. 예, 그 교도소죠. 감옥에서 나오시고 그 이제 이걸 시작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쉽게 갈까 하다가 찬불가도 만든 것처럼, 정말로 어떤 그 선생뿐만 아니라 교화, 현대적인 불교 포교 방법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시고 실제로 이걸 하세요. 그래서 그 식민지 시대, 그러니까 일본 식민지 시대에도 한국 불교가 한국 불교일 수 있는 그 이제 정체성이라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걸 이제 우리가 그걸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라는 부분이 왜 문제가 됐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불교가 전투적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포교의 큰 뜻을 품고 들어왔어요. 정토 진종이 위주로 해서. 정토 진종은 말씀드렸잖아요. 대처라고. 예. 그러니까 일본 중세 이후로 일본 불교의 중심이 된 정토 진종은 스님들이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계율상에서 좀그 기존의 동아시아 불교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일본 불교의 많은 성격들을 그 만들어낸 불교가 일본의 정토 진종인데요. 그 다른 종파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가 많고, 또그
정토 진종의 큰 어떤 교리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전도예요. 전법. 거기에 굉장히 힘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그 구한말 개혁이라든가 식민지 시대 때 정말 일본 불교가 들어와서 포교하는 데 있어서는 정토 진종의 큰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말 그대로 전략적, 정력적으로 막 포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근데 한국 불교의 특징은 지금까지도 독신수행자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율정에서 말하는 비구니의 독신수행을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태고종이 그 탄생한 것도 이 시기였고. 그리고 또 하나, 식민지 시대의 정책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식민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불교뿐만이 아니라 한국 전통 문화, 한국 역사가 단절의 경험을 겪으면서 나오는 문제들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911년에 조선총독부에서 사찰령, 내가 한국 불교 이렇게 관리할 거야, 라는 정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불교에서 뭐 하려면 총독부 허가 받아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찰이 옮기거나 이렇게 합쳐진다라거나 아니면 주지 스님이 임명되거나 아니면 면직되거나 이런 것들도 총독부 허가를, 그러니까 교구 본사 같은 경우는 총독부의 허가, 그다음에 그 교구의 본사에 해당하는 말사 같은 경우는 우리로 치면 도지사, 도장관의 허락을 받아라. 그리고 각 본사, 교구 본사에서는 그 운영에 맞는 사법을 만들어라. 해서 이전에도 물론 이제 본사 말사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해 암자라고 하는 본말사가 있긴 있었는데, 이건 어떤 그 법통, 이 사찰의 어떤 수행 가풍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지 그 행정적인 단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사찰령을 중심으로 해서 법통을 중시하던 본말사 관계, 그러니까 본사랑 말사 관계가 어떤 행정적인 그 일반 행정적인 그런 관계로 변화를 합니다. 봉은사는 본사가 어디게요? 대한불교 조계종이에요. 직할교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총독부의 직접적인 지배, 그러니까 통제를 받다 보니까 각 사찰의 주지는 결국 임명권이 조선 총독부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관료로서의 성격이 좀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처음에는 그러니까 본산을 30개로 만들다가 나중에 이제 화엄사가 들어가서 31본산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컨트롤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그 단위 사찰 모아서 이렇게 딱딱딱 지정하는 건 내가 통제하기 쉽게 하겠다는 의도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그런 의도를 갖고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불교계 전체가 모이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총독부에서,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자인 조선 총독부에서 싫어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모여서 그렇게 맨날 독립운동하고, 몇년 전에 진관사에서 그 독립운동 때 쓰인 태극기 발견된 거 아시죠? 예. 네. 그런 식으로 막 33인 그 독립선언문 만드는 33명 중에 2명이나 스님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총독부에서 직접적으로 불교를 통제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찰령, 그리고 본사 제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토 진종으로 대표되는 일본 불교가 들어오면서 어떤 스님들 세속화라는 부분, 즉 이제 대처 문제라든가, 결국은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성격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위협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로, 그러니까 1945년 때 이제 숫자로 비교해보면 비구 스님하고 대처 스님의 숫자가 비교가 안 돼요. 정말로 그러니까 독신 수행을 하는 비구니 스님들의 숫자와 대처 승려의 숫자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일제 식민지를 거치면서 이제 이러한 어떤 정책, 그러니까 총독부, 일제의 정책적인 특명 때문에 좀 한국 불교가 이제 큰 위협, 그러니까 근간이 흔들리는 거죠. 했는데 이제 이 와중에도,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일단은 불교가 스스로 이 달라진 사회 상황,
그러니까 이 식민지 상황에서 바뀌자라는 부분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백용성 스님이라든가 또 유명한 한용운 스님께서 이제 불교, 조선불교 유신론, 물론 이 부분에서 대처, 조선불교 유신론에서 한용운 스님께서 분명히 대처를 이제 스님들도 결혼해도 된다, 결혼하자라고 말씀하긴 하셨는데 그게 그냥 그 결혼의 목숨을 맨 게 아니라요. 그 좀 더 그 시대에 그러니까 그 시대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발표하셨을 때 1913년에 한국의 상황, 그러니까 그 식민지 상황 하에서 일본 불교 또는 일본 불교의 전파라든가 아니면 조선 총독부의 그런 정책들 하에서 이제 그 한국 불교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하는가를 이제 막 얘기를 여러 가지로 하신 것 중에 이제 그게 하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것만 가지고 한용운 스님의 그 많은 업적들 내지는 조선불교 유신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뜻들을 이제 폄하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그 부분은 다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그 불교를 개혁하자라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올해가 3.1 운동 100주년이죠. 예, 기념 사업이 불교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료들이 이제 발굴이 되고 그 발표가 사실 3월에 굉장히 많은 그런 그 발표가 있었는데요. 맨 위에 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그 지하에서 만든 신문이에요. 지하에서 만든 불교계에서 만든 그 신문이고 가운데 이쪽 사진의 가운데 같은 경우도 그 해인사 스님이신데요. 무관학교, 신흥무관학교 그 졸업하시고, 스님이신데 만주가서 신흥무관학교 졸업하시고 돌아오셔서 몰래 독립운동 하셨던 해인사 스님이시고요. 지금 좀 머그샷이 좀 그렇긴 한데 보이시겠지만 재류금지, 중국에 머무는 거 1년 금지 당한 머그샷 찍으신 이분도 석청주라는 스님이세요. 만주에서 몰래 이 당시 이제 탁발로 위장을 해서 그 독립운동 자금을 운반하시다가 딱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머그샷까지 찍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 어떤 항일운동, 독립운동에서 그 불교계, 특히 이제 스님들 역할이 그 자료, 이제 이전에 비해서 지금 자료를 굉장히 많이 사료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운동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성 스님, 그리고 한용운 스님께서 직접 그 민족운동 33인 거기에 이제 포함이 돼서 그 태화관에서 독립선언문 그 쓰실 때 기민독립선언문 쓰실 때 이제 두 분이 큰 활약을 하셨다라고까지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3.1운동이 이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을 때 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사찰들 그 교구 본사급의 큰 사찰들이 여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다고 해요. 이게 왜 가능했냐면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동국대학교의 전신, 명진학교의 또 전신인 중앙항림이라는 불교 그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중앙항림 스님들이 다 동원이 돼서 지금 탁골공원 아시죠? 파고다 공원에서 이 스님들이 3.1운동 때 그러니까 한용운 스님과 백용성 스님은 이제 그 기미독립 선언문을 쓰시고 중앙항림의 공부하는 스님들이 당시에 전원이 다 참가했다고 하세요. 탁골공원에 나와서 3.1운동 때 만세 다 부르셨고 그리고 이 스님들이 바로 학교로 간 게 아니라요. 자기 본사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각 전국의 사찰로 돌아가셔서 이 독립 그 선언문, 그러니까 기미독립 선언서를 나눠주고 각 지역의 만세운동을, 그러니까 그 3.1운동 이후에 그 만세운동을 좀 주도를 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 굉장히 많은 그 기여를 했다라는 게 이제 올해 100주년 기념하면서 여러 가지 사료를 발굴하면서 저희가 지금 이제 찾아낸 결과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상해 임시 정부에서 정말로 많은 젊은 스님들이 활약을 했습니다. 아까 뭐 해인사 선생님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상해 임시 정부 이전에 사실은 그 서울에 또 한성 임시 정부가 있었어요. 이제 인천에서 이 창립 선언문을 만들 때 이제 13명의 대표자가 모여요. 여기에 박한영, 이종욱 스님이 두 분이나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잠깐 보신 이 잠깐에서도 알 수 있으시겠지만 정말로 그 사찰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특징 산중 사찰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독립운동, 항일운동에 조직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뭐 백용성 스님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스님들이 그
독립운동의 재정적인 후원,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는 데 있어서 불교계에서 그 많은 활동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자료를 발굴 중이고 더 많은 얘기가 앞으로 그 불교계에서 이제 그 식민지, 물론 친일도 했죠. 네, 친일 활동도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못지않게 그의 그동안 이제 발굴되지 않았던 독립 불교계 독립운동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방이 된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식민지 정책이 펼쳐지다 보니까 비군이 그 승단을 중심으로 했던 한국 불교의 전통의 근간에서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면 대처승간 비구승의 숫자가 비교가 안 되는 단계에 그 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일제시대 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그 선학원 운동이 펼쳐진다거나 아니면 새롭게 그 수행하는 전통을 일으키자 해서 승풍결사 운동이 새롭게 막 일어나거나 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워낙 정책적으로 총독부에서 펼치다 보니까 뭐 압도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태고종, 조계종 그 위치나 숫자가 완전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정반대 정도가 아니라 그 비구 스님들 숫자가 뭐 비율로 따지면 거의 소수점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그럴 단계까지 이제 이르렀는데 그 54년에 어쨌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물론 그 비구 스님들 측에서 52년에 전국 뭐 비구승 대회를 한다던가 해서 우리의 종조는 보조국사 진울이다. 이제 도의국사가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비구 종단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은 있었는데 결정적인 건 54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이제 그러니까 뭐 법령은 아니지만 말을 하죠. 그 비구 불교는 비구 교단이 중심 아닙니까? 이 얘기를 이제 한마디 나와서 그 55년에 전국 승려대회가 일어났고, 근데 이후로,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 식민지 기간 동안 어떤 전국의 주요 사찰, 아니면 그 불교의 중심은 그 대처종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처, 그 총독부 후원 아래 대처 스님들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불교의 중심은 비구 스님이다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잖아요.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이런 승려대라든가 아니면 옆에 보이시죠? 불법의 대치성 없다 해서 막 그 서울시청, 지금 서울시청 앞자리죠? 막 해서 이런 뭐 그 스님들이 일명 데모를 한다든가 해서 나중에는 이제 법원까지 이게 문제가 가요. 대법원까지 그 문제가, 이 문제가. 그러니까 비구 종단이 그 어떤 불교의 중심이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사찰을 누가 갖는 게 맞는가. 그러니까 비구종단이 맞는가 아니면은 그 대처종단이 가져야 되는가. 이제 이것이 결국 법원까지 문제가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60년도에 이 대법원에서 판결 날 때 그 조계종 스님들이 이제 혈서만 써갖고 가셨던 게 아니라요. 여섯 비구 스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제 할복까지 하시면서 그 의지를 분명하게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결혼하라고 한 적 없다. 이제 우리 그 비구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빌어서 먹는, 그러니까 그 탁발하는 독신 수행자 필추에서 나온 말이다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한국 불교 1600년의 전통을 우리는 이어갈 거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을 하고요. 결국은 대법원 판결 이하에서 불교 재건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62년에 통합종단. 이 즉 지금의 대한불교 조계종이 이제 법적으로 정식적으로 출범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정화운동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잘 발전해 오다가 드디어 이제 뭐 12.7 법란에 80년 계엄사령부 그 신군부가 합동수사본부 만들면서 그 명분은 우린 정화운동하고 우리끼리 잘하고 있었는데 불교계 정화를 목적으로 하겠다 하면서 스님들 뿐만이 아니라 불교 관련 되신 분들을 많이 이제 강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뭐 스님들 많이 끌려가고요. 지금 이거는 원행 스님, 총무원장 스님 말고요. 월정사 지금 부주지 스님이 이제 당시 월정사 재무국장 사실 때 끌려가셨던 얘기고, 월정사 탑돌이라는 책에 이제 이 부분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불순분자를 색출하겠다는 이유로 10월 27일 이후에 전국 정말로 뭐 그냥 큰 사찰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사찰에
그 군인과 경찰이 일시에 그 들이닥쳐요. 물론 뭐 불순분자로 해서 걸리면 끌려가서 이렇게 고초를 겪는 거고요. 실제 이걸 10월 20, 그 80년 12.27 범란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걸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 진상규명위원회 통해서 이제 12.27 범란이 그러니까 국가에 의한 어떤 종교 탄압에 맞다. 그 희생 이때 뭐 고문 끝에 돌아가신 스님들도 많으시고 후유증 남기신 노스님들도 지금까지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12.27 범란 같은 경우 현대 지금 한국 불교 조계종에서는 뭐 현대 불교사에서는 좀 가장 큰일 중에 하나로 그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이제 막그 삼국시대 때 소스림 왕때 이제 불교 들어왔다 해서 이제 지금까지 보면 그 지금 현대사회의 특징 뭐 저희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 대한민국에 불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종교 사회. 그리고 대한불교 조계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종단 사회. 62년에 불교재산관리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져요. 이때 이제 등록을 합니다. 문화관광부에. 그때 문화관광부 아니지만 문화부에 불교단체 종단으로 18개가 그 등록을 해요. 근데 이 불교재산관리법이 87년에 폐지되고 전통사찰보존법으로 만들어지면서 쉽게 말하면 저는 전통사찰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단이에요. 하고 등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고만 하면 된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2년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의 종교 현황 발간했더니 18개였던 종단이 265개로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등록된 것만이에요. 등록 안 하고 내가 그냥 종단 해버리면 되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저희가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스님과 소속, 불교 신도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교가 가져야 되는 어떤 그 성격, 아니면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종단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 독자적인 성격, 고유성이라는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유지되는 거는 사람을 통해서 법이 근데 펼쳐져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3.1운동 하셨던 중앙 학님의 또 이후에 명진 그 학교 스님들 그러니까 어쨌든 불교를 공부하고 이것을 이어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전승이 되는 거니까 이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계종 같은 경우는 동국 그 명진 학교를 이어받아서 동국대학교 그리고 또 하나 그 스님들만 다니시는 중앙승가대학교, 고려대 옆에 안암동에 있다 지금 이제 김포로 이사 갔는데요. 이런 뭐이 외에도 뭐 다양한 종립 초중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어떤 도제 양성, 그러니까 불교를 이어나 사람을 통해서 교육 불사를 통해서 이제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포교 매체로서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 지금 불교 신문의 전신인 대한불교 조계종의 기관지죠. 60년에 만들어졌고 또뭐 지금 뭐 다양한 매체가 있지만 BBS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세계 최초의 불교 라디오국이에요. 한국에서 처음 만들었어요. 뭐 이후로는 대만이나 일본에 많이 따라잡혔지만 대만 같은 경우는 뭐 자제 공덕해서 불교 채널 케이블 채널이 저희는 뭐 BTN, BBS잖아요. 대만은 자제 공덕 하나에서 여섯 개 갖고 있더라고요. 케이블 채널에서 저희도 좀더 분발해야죠.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 중국 불교 시작하고 또 한국 불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이제 개인적으로 그 공부 그 이제 그 스님인데도 그 공부하면서 한국 불교가 아니라 이제 중국 불교로 이렇게 학위 받고 이렇게 그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때 이제 처음엔 한국 스님이니까 한국 불교 해야지 했다가 이제 어떤 오리지널티라는 문제 때문에 그리고 한국 불교의 특징을 얘기하다 보면 이것이 무엇일까라는 답을 조금 이제 그때는 제가 출간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공부한 게안 돼서 이제 대답을 못 하다 보니까 이것은 원류, 그러니까 그 한국 불교에 영향을 미친 것들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 불교 전공하게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지금 이제 누가 외국인이라든가 누가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제가 한국 불교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비구니 스님을 은사로서 그러니까 스승으로 모시고 계를 받고 그 법맥을 이어나가는 불교는 한국 불교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한국 불교 교단에서 출가를 하고 수행을 하고 그러니까 은사 스님, 노 스님, 그러니까 저한테 계를 주신 분들은 그
이게 이제 대만 불교와는 달라요. 대만에도 비구니 스님들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시지만 은사가 비구 스님들이 되고 개사가 비구 스님들이 돼요. 저희는 아니에요. 물론 3, 4, 7증으로 구조께 받을 때 증명으로 비구 스님들 계시긴 하지만 또 부처님 당시 이후에 비구니 교단이 만들어지고 일장에서 말하는 그렇죠? 사부대중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있는 것 자체가 한국불교의 특징이라고 지금은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 꽃피고 지금은 뭐 꽃은 조금 떨어졌지만 뭐 진달래 뭐 이런 것 피어있는 정말 이런 좋은 봄날에 예? 막 일주일에 몇 시간씩 해서 공부를 그러니까 불법을 바르게 이어나가야지 라고 생각해서 봉은사 불교대학 다니시는 여러분이 한국불교의 특징이고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꼭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